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화를 면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를 면하는 비결. 저희가 지난주에도 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예전에도 한번 이 화를 면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일곱 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일곱 가지 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온 화나 이 마태복음에 나온 화나 헬라어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죠.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런 화를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어떤 사람이래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 문을 닫는다.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즘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자기네들도 천국 못 가고 가고 싶은 성도들도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는 또 화 있을진저 똑같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열심은 대단하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마다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지옥의 자식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본인들은 하나님 일한다고 막 다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럴 때마다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요, 셋째 화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안 하고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게 있죠. 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뭐래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첫째 화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지도자가 될, 인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인도자인 척하면서 앞에서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한테도 못 가게 해. 자기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넷째 화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1조, 거기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11조를 내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조그만 것들이에요. 다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11조를 따질 때 1전까지도 정확하게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죠. 잘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했으니까 이제 아, 나 11조 이렇게 정확하게 내는 사람이야. 교만해져가지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대요. 11조는 했는데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 인, 신,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인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다음에 신, 믿음, 이런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더 중요하대요? 11조가 아니면 의인신, 의인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11조는 신앙생활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본, 가장 작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근데 그거 하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장 기초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위에 이 영적인 것들, 의, 인, 신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 진짜 새겨서 드려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 다섯째, 여섯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릇,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럽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했는데 속은 엄청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는 무덤에 대해서. 무덤은 뭐예요? 시체로 가득 차 있죠. 가장 부정한 게 시체예요. 근데 그 무덤을 어떻게 한대요? 회칠을 한대요. 하얗게 아주 이쁘게 칠해놓은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막 시체가 막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 일곱 번째. 이게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잘 멋있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기념비 비석도 해놓고 멋있게 꾸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대요. 우리 조상 때 내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 선지자들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선지자들 다 쳐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제 가서 속이 찔리니까 그 무덤 예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지금 니네 입으로 증거했다. 네가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 죽인 자들의 자손 맞다. 여기 자손이란 표현이요, 우리 족보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혈통의 자손이 아니래도 영적 자손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과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똑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들도 역시 너희가 다 죽일 거고 핍박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분명히 이건 지금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에 그 조상들이 흘린 모든 의로운 피의 죄값이 누구한테 간대요? 너희들에게 갈 거다. 실제로 누굴 찔러서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 모든 피값이 너희들한테 간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내가 진실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여기 이것은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일곱 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 가지 화가 다 지금 이 세대에게 돌아간대요. 그러면은 이 세대라면 지금 예수님 당대에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요? 이 세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 세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곱 가지 화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이 세대. 근데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 세대. 그럼 이 외식하는 자와 이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큰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뭔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 원래 뜻은 뭐냐면 배우예요, 배우. 영화 배우. 휘포크리테스는 자기가 아닌데 배우는 액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칭하는 자, 뭐인 척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스스로 속인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자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 화가 뭐였죠?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아니면은 남은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만 싹 들어가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도 속았고 그 속은 거짓을 남에게까지 전파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사단이죠, 사단.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여기 혼미케 했다는 원뜻은 뭐냐면요, 눈 멀게 했다. 아까 소경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눈먼 인도자다 그랬죠? 이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 소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 내용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열심은 엄청 내. 그래가지고 열심 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걸로? 거짓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마다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비슷합니다.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만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같은 내용이죠. 열심은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이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내용이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 화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죠. 그 첫 번째 화 내용인데 여기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지식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열어주지도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간대요. 삼켜버렸어요. 이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버리고 남에게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 의식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오랫동안 다녀서요. 아주 빠삭해. 네? 교회의 용어, 뭐,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 찬양할 때 막 이러고. 이런 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리고 율법은 다 따져서 철저하게 잘 지켜. 근데 그 종교 의식이나 그 율법의 목적과 핵심이 뭐예요?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분을 버렸어. 거부했어. 아, 아니야, 그거. 이것만 하면 돼. 남에게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냥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면 돼. 그렇게 사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예요. 이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적이에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화를 받는데요, 마지막 때. 성도 여러분, 저희 말씀 받았으니까 나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날 내 안에도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늘 푸른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들이 이런 외식하는 자들한테 임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 세대라고 했어요. 이 세대. 이 세대라는 표현이 헷갈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세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 세대라는 표현이 아주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게 되죠. 모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가 이 세대한테 돌아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랬죠. 여기서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그 대가가 누구한테 간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간다 그랬죠. 그들에게 신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배운 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 차원 신앙이 있는, 그렇죠? 하늘에 갈 생각 없이 땅에 안주하고 주저앉은 그런 차원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가 누구한테 간대요? 이 세대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뜻이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4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뭐에 대한 장이냐면 종말에 대한 장이죠. 종말. 주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었더니 그 답을 쫙 해주신 거예요.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런 모든 일이 다 언제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말이 돼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도 그 일이 다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주후 29년에 했다고 치면 29년에 살아있는 그 모든 그 당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의 구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하신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대는
헬라어로 세대라는 단어가 게네아예요. 게네아. 게네아. 근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잘못되게 이해가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 한국말로는 계열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세기 족보 배우시면 가인 계열, 셋 계열 있죠? 그건 뭐예요? 가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 셋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도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5천 년 전이든 천 년 전이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은 다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누가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죠. 그런데 그 악한 세대라고 해도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안 믿는 악한 사람 모두 다 이 세대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세대는 외식하는 자죠. 믿는 척하는 자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대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세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3절 보시면 이게 다 재림에 대해서거든요. 재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뭐가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재림 주님이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많은 분들 이거 읽고 초림 때 말씀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도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세대의 그런 분류의 사람들 초림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말씀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죽인 그런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주님 재림하는 날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잘 다니죠. 종교의식은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능숙하고 근데 거기서 그 핵심인 예수님만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외식, 믿는 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잘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롯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하란까지 왔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왔어요. 하란은 교회라고 치자고요. 교회에 왔는데 데라가 아, 더 이상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거기서 안주했어요. 주저앉았어.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못 가게 붙잡았어. 야, 어딜 가? 여기 좋다. 그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예요. 여기 와가지고 목적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고 외식하는 자고 이 세대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안 믿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아예 그냥 제껴놨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데 뭐.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심판이 어디서 시작한대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저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그리고 외식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이 세대 땅에 거하는 자, 외식하는 자 또 하나 뭐 있었죠? 눈먼 자. 그렇죠? 소경. 아까 있었죠? 근데 왜 눈이 멀어져요? 교만해서 눈이 머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1절부터 쫙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36절이 그 화, 일곱 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구절이 뭐냐면 여기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화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게 11절, 12절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하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럼 헤롯같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왕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놈 죽여야겠네, 내가 왕인데. 그렇게 됐죠. 내가 내 마음의 왕자리에 앉아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예수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그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눈먼 자, 소경, 외식하는 자, 이 세대, 땅에 거하는 자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큰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예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글씨가 작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너희 믿음에 하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죠. 이런 게 없으면 소경이래요. 지금 여기 여덟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덟 가지. 믿음서부터 사랑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덟 가지가 있죠. 믿음의 덕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잘 믿어. 근데 왜 덕이 없어?
다음에 덕의 지식을, 말씀을 배워야죠. 근데 또 그 반면에요, 깊은 말씀, 깊은 말씀, 깊은 말씀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밖에 안 돼요. 아직 8번까지 가야 되는데 깊은 말씀이 최고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깊은 말씀 안다고 그냥 아는 거 다 막말로 해서 까발리죠? 막 까발려요. 절제 없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유치원생 놓고 대학 내용 막 해봤자 체하기만 하는 거죠.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제일 최고봉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있으면 결국은 사랑으로 그게 표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과정을 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땅에 안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죠.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는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여기 경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경계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여기도 결론이 사랑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내 생활에. 이게 없으면 결국 말씀의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땅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또 외식하는 자도 아니고 이 세대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오직 주신 말씀 열심히 받아서 그 믿음을 붙잡고 거기에 덕을 더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에서 사랑에까지 그 최고봉에까지 도달해서 하늘에 속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수요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여 사랑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장성한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안에서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성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근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